자, 아직은 이제 영어 공부, 이제 회화, 뭐, 그 다음에 리스닝, 뭐, 스피킹 다 포함해가지고 첫판 얘기해 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please.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를. 그렇지. 너 처음에 한마디도 못했잖아.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늘어갔던 과정. 제가 옛날 일은 기억 못해가지고, 늘어났던 과정은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솔직히 책은 진짜 하나도 안 썼어요, 책은. 안 썼어요. 영어 공부한 책은. 근데 그냥 유튜브에서요. 그냥 영화 같은 거, 막 명장면을 많이 또 놓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저는 자막 없이요 계속 봤어요. 근데 그것도 영화 말한 것도요. 어떤 배우는 진짜 아 우리 같은 한국인도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애가 있고 진짜 못 알아듣게 말하는 애도 있거든요. 못 알아듣게 말하는 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알아듣게 말하는 애들 그런 애들 하는 말을 진짜 유심히 듣고 또 따라하기도 해보고 그래요. 또 게임에서도요. 한국어 음성을 지원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원래는 영어 더빙인데. 근데 저는 구태여 그냥 한국어 음성 안 하고 영어로 설정한 다음에 최대한 그냥 될수 있으면 영어를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영어로 다 듣고 그렇게 했죠. 또 우리 공부 과정은 왜 얘기를 안 해주냐? 공부 과정이요. 공부 과정 뭐 처음부터 태평천에서 처음부터 했죠. 아니다. Apple 뭐 Bus 또 뭐였더라? cat, car, 뭐 이런 거. 이게요, 사실, 진짜 초등 과정 맞잖아요. 근데 초등 과정이, 저희가 왜 초등 과정을 해야 되냐면, 애초부터,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배운 걸할수 없어서, 그냥 제로 상태 똑같거든요. 계산하게 진짜. 솔직히 저도 학교 다니면서, 영어 시간이랑 국어 시간이 솔직히 너무 아까웠고, 씨. 내가 저거 수업, 재미도 없고, 씨. 왜 들어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지문 독해 쇼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흥미가 느꼈다는 이유가, 뭐라 해야 되지? 영어를 학문적이 아니고 원초적인 그런 걸로 접근했기 때문에 제가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따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저도 피곤해서 설렁설렁하고 있는데도, 그냥 과정만 따라가니까 좀, 조금 늘긴 늘기대요. 근데 제가 너무 설렁설렁하니까 드라마틱한 발전 없고, 그냥 아주 서서히 조금씩 쌓여갔죠. 저는 만약에 제가 열심히 했다면 좀 드라마틱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한게이 정도야. 안한게안한게이 네? 정도야. 안한게이 정도야. 설렁설렁한 게이 정도야. 그러면 지금 아직은 저 마치기 전에 그 외국인 선생님들하고는 솔직 토크한 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교수님도 계시고요. 제 친구들 중에 외국인 영어 선생님들 여러 분 계세요. 몇분 계시고 그 중에는 교수님으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물어봐요. 야, 솔직하게 까고야 한번 얘기해 보자. 너한테 배워가지고 영어를 하나도 못하다가 조금 하게 여보세요? 됐거나, 교수님한테 물었거든, 내가. 아니면 영어를 조금 하다가 상당히 잘하는 레벨로 간 학생이 한 명도 있냐? 물었어요. 다들 이제 식은땀 흘리죠. 다들 식은땀 흘리면서. 없대. 일단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냥 이제, 그 교수님들 다 특징은 영어밖에 못하시고 다른 외국어를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 영어나 외국어가 상당히 는 케이스는 제가 하는 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늘었냐? 그럼 그분들 수업이 쓸모없냐? 그건 아니고요. 외국인들하고 그냥 외국인 교수님이나 일반 외국인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고급 정도 레벨로 가면은 원어민하고 얘기가 상당 부분 통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계속 배울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대로, 배우는 대로, 듣고 배우는 대로 나한테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건 초급자한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초급자들이 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저절로 팍팍 쌓이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확장된 표현, 한두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몇 다섯 개 단어, 뭐 두세 개 복합 문장 이런 것들은 습득이 안 되죠. 그래서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교수건, 영어 강사건, 외국인 선생님들이건, 그 다음에 한국인 교수님, 영문과 교수님 중에는 지금도 영어 회화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8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젊은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회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한테 배워가지고 영어 될 것 같으면은, 영문과 영어 교육과 나온 사람들 다 영어 잘했겠죠. 근데 그분들부터가 영어를 잘 못하신다는 거. 예. 끝으로, 제 가장, 거기, 유명한 친구 중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일랜드 영어 선생님이고, 영어 교육과 나왔고요. 대학원 영어 교육과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박사 과정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저기, 저 중국 상해 무슨, 너 기억나지? 그때 선생님과 같이 맥주 한잔했던, 아일랜드 아저씨, 기억나니? 약간 대머리 있기 있고. 그거, 김밥 천국 같이 갔던. 그래. 그분 네. 저기 상해 무슨 대학 교수로 갔거든 지금. 상해 대학이요? 상하이. 와. 어느 대학인지 이름은 모르겠어. 그쪽 교수 갔거든. 참고로 그분이 자고 솔직 토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야 너하고 배워가지고 영어 된 학생 한 명이라도 있냐? 아니. 없다고 자기가 털어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못하다가 회화가 전혀 안 되다가 하게끔 된 경우 없답니다. 정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럼 사기치는 것밖에 더 됐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한국어랑 영어는 뭐 서로 너무 다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도 한국어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변명만 들어놓다가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서울권에는 원어민 선생님들 많은 학교에서 퇴출을 됐습니다. 수업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에서 내보냈어요. 그 일부 학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금 내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수건 뭐건 정리해서 말씀드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못 가르칩니다. 여기 회화가 뭔지도 모르고 외국인 선생님 중에 영어 회화를 실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분이 한국어 할 수 있나 없나. 외국인 선생님이 한국어 잘한다면 영어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2년 이상 체류했는데 한국어가 간단한 문장도 만드는데 버벅된다.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영어 안 됩니다. 예. 장담합니다, 그러면. 제가 21년째 수업하면서 한두 명 만나봤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요걸로 마치고요. 아이색! 네. 아이색, 뭐, 좀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니? 자, 아이색 군한테 질문 없습니까? 아까 아이색 군 여러 좀 오늘 수업 아닌데 일부러 나와줬는데. 질문 없으세요? 자, 아이제꾼 좀 칭찬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지금 제가 일부러 불렀거든요. 아이제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 taking a nap이라든가, playing games, 이런 부분들은 ing 썼다가, 동사원형 썼다가, 사실 가다 보면 중간중간 많이 틀려요. 네. 그러나, 아직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고, 기본적인 어떤 동명사, 목적어 구조, 이런 것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구조는 잡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 틀리는 영어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재꾼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는 없어요. 그리고 조금 틀린 표현을 말할지라도 외국인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발음 교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법이 맞다고 해서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발음이 틀려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문장을 구사를 해도 전혀 안 통한다는 거죠. 예, 그 우리끼리 지금 외국인이 없는 상태지만은 저는 아이제꾼을 외국인 선생님들과 많이 만났죠. 다 통합니다. 예, 외국인 선생님도 알아듣고 외국인 선생님이 조금 빨리 말하면 조금 힘들겠지만은 조금 배려해서 말하면은 의사소통이 다 됩니다. 예, 그 정도 단계예요. 자기소개도 가능하고 자기가 있었던 일, 뭐 그다음에 뭐 할지 이런 것들까지 말할 수 있는 단계 이르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초급은 끝나고 지금 저하고 중급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준 아이색 군한테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아이색. 오케이, 오늘 get some rest. And 네. See you tomorrow. 네. 내일 나머지 수업 하자. 네. Are you okay? 내일 수업 괜찮지? 제가
내일도 일정이 빡빡하긴 한데요. 아, 그럼 뭐 저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끊어서 하면요. 버틸 만한 하겠죠, 아마. 아, 그래 그래. 그 뭐 너무 힘들면은 선생님한테 미리 문자 넣어 주고 네. 수업 할 만하면은 뭐 그 뭐 수업하고 어, 아니 뭐 정 힘들면은 다음 주 수업을 좀 더 해 줄게. 오케이? 네. Alright. Yeah, thanks for coming. Have a good one, man. Bye. Bye. Bye everyone. Bye. 자, 요거까지 요만큼 가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쨌든 기간 1년이 걸렸죠. 예, 물론 자기 개인 사정들이 있었지만은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발음 교정 그 파트로 가도록 할게요.